정토의 삶을 누리세요. 여기서, 언제? 지금. 어디서? 내 마음에서. 여기서. 여기서가요. 사실 뭐 삶의 현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에요. 내 마음에서.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. 지금. 공부는 언제예요? 지금. 어디서? 내 마음에서. 내 중생심에서. 이 모자란 마음 여기서. 여기서 정토를 꼭 피워야 됩니다. 내 중생심을 진흙탕으로 삼고 거기에서 보살도의 꽃, 연꽃을 피우셔야 됩니다. 지금 여기서 뭘요? 육바라밀을 닦으십니다. 언제? 지금? 어디서? 여기서? 뭘 해?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시라. 정토에서 오신 정토보살 특공대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욕심과의 또 기나긴 대결 꼭 승리로 이끄시기 바랍니다. 한때는 고지전처럼 한때는 밀리시더라도 반드시 또 주무시기 전에는 고지를 탈환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. 욕심에 휘둘렸던 마음도 다시 진정시켜놓고 담배 안 피워야 되는데 하다가 오늘 저녁에 못 참고 11시에 피웠습니다. 12시에는 다시 마음 진정시켜놓고 몰겐자하고 내일을 깨어서 맞이하게 준비해놓고 주무세요. 오늘 일은 오늘 일로 흘려보내시고 아시겠죠?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내일 깨어있는 내일을 여는 지름길입니다. 오늘 하신 실수, 과거 이미 과거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. 미래에 또 실수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정토의 환희를 느끼세요. 아무리 힘드셔도 지금 정토에서 오는 그 환희, 참나에서 오는 그 희열, 평안, 뭐 희열까지 안 가더라도 평안이라도 누리시면서 그 안에서 자명한 생각하시고 자명한 삶 사실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. 예. 지금 여기서 정토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정토를 추구하시는 많은 분들, 천국 가고자 또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, 기독교 신앙하는 많은 분들도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. 간절한 마음으로 또 유튜브에 계속 강의 올릴 테니까 한 분이라도 더 지금 여기서 정토 생활, 천국 생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. 늘 몰겐자 안에서 몰라, 괜찮아, 자명. 지금 여기 내 마음에서 따지지 않고 불만 없고 의심 없는 그 참나의 마음 소중히 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